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시험 네. 캠핑카입니다. 근데 어우, 이 차가 굉장히 기존에 봤던 거하고는 좀 틀리게 이거는 좀 고급져 보이는데 가격이 좀 비싸 보이네요. 여기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격은 조금 이 보시다시피 조금 퀄리티가 있어서 예, 요 엠보싱까지 다 해놨네요. 네, 고객님께서 원하셔서 이제 방음 그런 이제 장치까지 다 했고요. 예. 시설을 다 했고. 그리고 요 바닥은 딴 데는 바닥 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바닥이 또 이렇게 있네요. 네, 저희 그냥 그 기본 모노리움 예. 장판을 기본 이제 카매트 위에 예. 청소를 좀 해서 카매트 위에 저희가 무료로 시공을 좀 장판 값 정도는 저희 업체에서 이제 무료로 제공을 하느라고 이렇게 좀 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그 바닥 하면 돈은 또 따로 받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보니까. 예, 기본적으로는 받아야 되는데. 예, 이거 촬영을 보고 오신 분들한테는 그냥 네, 해줘도 그렇게 상관이 없는 해보겠습니다. 거죠. 예. 예. 그리고 요 위에 널찍한데 이 수납장인가요, 이게? 네, 여기도 이제 센터의 수납장인데, 저희가 요게 이제 좀그 넓이가 있어서, 요 가운데, 사실은 얘도 이제 오픈형인데, 요거는 좀 구정을 해드렸어요. 여기서 이제 매트를 깔고 생활하시다 보면, 얘를 들기가 좀 번거로운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요 그래서 침상의 구조는. 그래서 센터에서만, 그렇게 할수 예, 이제 있게끔. 슬라이딩 서랍장을 활용하시고, 예, 이렇게 요거는 좀. 그냥 여기서 네네. 저뭐 식사도 뭐 만들 수도 있고 뭐 네, 다 맞습니다. 할수 있을 것 요게 같은데. 맞는 이제 화구, 그거 이제 장착을 하시고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예. 요게 이제 이렇게 넓다 보니까 얘를 열고 닫고가 번거로워서 이제 그래서 얘는 좀 고정을 해드렸어요. 이게 유동도 생기고 그래서. 양쪽에 이제 실내에서 이렇게 좌우 거만 이제 함을 좀, 예, 위로 뚜껑을 여시면 함으로 예. 충분히 넣고 빼고. 수납장 양 네네. 사이드에 있고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지금 어떻게 뚜껑을 열 수가 있는 거죠? 네네. 요 센터에서 이제 여기에 맞는 이제 그 주방용품에 가시면 여기에 들어가는 화구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버너가 여기에 딱 들어가게끔 이제 제작을 해주셨네요. 기성품이 있고요. 요건 이제 열어서 이제 바깥에서 이제 야외에서 이제 테이블로 쓰시면 되게끔. 이거, 네. 이렇게 전체도 또 네, 전체를 열리고. 빼시고 여기 상다리가 있습니다. 상다리가 요 야외에서. 밑에 달렸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안에서도 식사를 할수 네네. 있고. 안에서 쓰시고, 밖에서 이제, 날씨 좋을 때는 바깥에 꺼내서 차박하실 때 쓰시면, 바깥에서 네. 차박 캠핑하실 때 사용하시면 되고요. 해드렸고,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좌우에 이제 요 날개장은, 쪽장은, 네, 이렇게 구성품, 얘는 저 앞에 이제 냉장, 저거, 싱크장까지가 구성품입니다. 예, 싱크장까지. 싱크장까지 구성품이고, 옆에 이제 냉장고장은 나지막하게 조그만 게 있었는데 이 용량을 좀큰걸 요구를 하셔서 저희가 별도로 요거는 다시 제작을 해드린 거고요. 제작해 네네. 주는 거고. 여기는 또 사이드 수납장. 네, 요쪽에 이제 요그이 난간대 요거는 그쪽으로 왜안 해드렸냐면 이쪽은 이제 사물을 일반 사물을 놓으신다 그랬고 요쪽에는 이제 TV를 TV 올려놓으신다 설치. 그래서 제가 요거는 TV 다이를 요걸 하나 더 짜드릴 겁니다. 그래서 TV는 다이를 짜다 보면 요 난간대가 필요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안 그렇죠. 해드렸고. 여기는 TV 뭐 전기 뭐 네네. 네, 램프 여러 가지가 있네요. 맞습니다. 근데 요 버튼들은 거의 다그 지금 등에 관련된 버튼으로 다 해드렸어요. 이분이 DC 재료를 제품들을 쓰다 보면 상당히 비쌉니다. TV도 그렇고. 근데 얘는 이제 DC 이제 그 용도의 컨트롤 패널이라 그냥 여기는 다 등을 하나씩 제어할 수 있는 전부 등을 네, 여기는 다 이제 일일이 저 퓨즈가 다 내장이 돼 있고요. 이렇게 요걸 키면 이쪽에 이제 사이드에 이쪽 한만 들어오는 등, 예, 야간에 이제 은은하게 이제 조명이 될수 있고요. 여기 이제 그 실내 수납장, 네네. 여기도 이제 불이 일일이 들어오게 예, 저희가 여기서 컨트롤 다할수 네, 있게끔. 하나씩을 다 개별로 다 달아드렸어요. 통합으로 안 하고 이렇게 조명이 아주 그냥 네. 상당히 많이 있네요. 네, 트렁크 이제 멋있습니다. 오픈했을 때도 들어오고 트렁크요. 네네 이렇게 일률적으로 다쓸수 트렁크에 있게 불이 이제 네. 이것도 다 디머 기능이 있어서 LED가 따로 네, 끌 수도 터치 있고. 등입니다. 네. 터치하면 되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버터 작동을 하면 네, 이제 저희가
기존의 다른 차량은 아 인버터 작동하면 네네. 아 여기서 그, 사용하는구나. 예, 이제 예. 교류전기 AC를 쓰는 콘센트를 좀 몇 군데를 해드렸는데 예. 구태여 그렇게까지 안 쓰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침상 위쪽에 상부에는 그걸 하나 해드렸고 저쪽 예. 이제 싱크장 전자레인지장 뒤쪽에 별도로 다시 하나 해드려서 이렇게 예. AC 전기는 쓰시게끔. 자 앞에 가서 한번 보실까요? 네네. 자, 요거는 확장판이죠? 네네, 네. 맞습니다. 기상품으로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같이 내리고 여기는 220V 네, 무시동 히터 무시동 히터까지 다 다르셨네요.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저기서 이제 전원을 주면 따로 이제 얘도 이제 쓸 수 있게끔 아, 예, USB에 USB 네, 다 있네요. 다 있습니다. 이렇게 쓰시기 네. 쓰시기 용이하게 해드렸고 그리고 제가 무시동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네 제가 이제 이분 나오게끔. 고객님한테 안내를 그 드린 게 대부분 네. 스타렉스가 이쪽 발판 옆에 네. 바로 붙여 있어서 네. 걔가 이 트립을 네. 이 순정 트립 여기를 좀 가열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조금 길게 빼서 실내로 뿜어 올라올 수 있게끔 이렇게 좀 그래서 신경을 쓰셨고요. 그리고 제가 특이한 걸 하나 봤는데 여기 그 발판 이런 게 있으면 저도 그냥 나무로 그냥 내가 직접 만든 게 하나 있는데 이런 발판이 있으면 사람이 올라가서 앉아서 네. 뭐 있어도 끄떡 네. 없겠죠. 네네. 이거 서비스로 저희가 이제 이게 사람이 이제 그 위에서 가끔 네, 사람이 맞아요. 걸터앉는 경우가 있어요. 아유 많이 걸터앉아요. 네, 그래서 요 자다가 화장실 가면서 걸터앉고 그래서 이게 참 신기했었는데. 이게 주저앉을 수 있어서 그렇죠. 이렇게 껴는 겹자식으로 요걸 이제 좀 맞춰서 이렇게 네. 원하시면 그냥 선물로 네. 하나씩 드리는 아, 선물로 거죠?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쪽에도 예. 두 개를 해달라면 두 개를 해드릴 수 있는데 요게 이제 요기 하는 게 네. 센터에 딱 들어가 경첩을 피해서 들어가는 아~ 네. 하나만 있어도 충분하겠네요. 네, 하나 갖고도 여기가 아~ 충분히 돼서 이 차량에 네. 일단 하나를 서비스로 해드렸어요. 아 잘하셨네요. 네네. 여기 바닥에 이렇게 깨끗이 밑작업을 하셔가지고 네. 저도 맨발로 신발을 벗고 올라왔습니다. 네. 요거는 소컬 냉동고네. 네네네. 네. 자 여기다가 홈이 있는 건 뭐죠? 아, 예, 저희가. 네, 네, 여기 하단부에, 네. 얘가 좀 높아진 이유가 하단부에, 이제 실내화. 아, 예, 실내에서 이제 신발을. 슬립, 예, 실내화나, 아니면 외부에서 신었던 신발을 여기다 그냥 노출시키기가 그러니까. 그렇죠. 이렇게. 네. 문은 안 달았고요. 아, 개방으로 해서 여기다 실내화. 예. 네, 신발장. 좀, 네네. 네. 간단한 다른 사물도 넣고, 그리고 네. 이게 이 제품이 네. 냉장고가 좀 덩치가 커서 네. 이게 여기서 놓고 빼고가 좀 수월치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 요 장을 냉장고 장을 좀 유동을 줬어요. 아 레일을 네. 달아주셔 가지고 네, 레일을 달아줘서 아 잘 생각하셨네. 여기서 이제 성인이 네. 충분히 요걸 놓고 아, 빼고 수 있게끔. 네, 놓고 뺄 수 있게끔. 그게 지금 현재 50리터짜리인가요? 네네 50리터 지금 차량용으로는 아마 50리터 정도가 이 차박용으로는 좀 가장 굉장히 좀 큰 거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아 이거 괜찮네요. 네. 이렇게 그래서 평상시는 네. 고정을 해줘야 이동 중에 아, 움직이지 않고. 예, 네, 아주 좋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네 여기도 사물함. 예. 예. 이제 전자레인지 밑에 이제 그런 햇반이나 네, 이제 데워 먹을 수 있는 재료들을 음식. 네네. 네. 이렇게 좀 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전자레인지 있고, 네. 그다음에 여기가 수전인가 보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네. 수전 이제 싱크볼. 네. 네. 이 차는 청수 10리터에 오수 20리터로 이렇게 좀 해놨어요. 아 20리터 하고. 네네. 청수 10리터. 아 10리터 하고. 네 이게 공간이 청수는 20리터가 20리터 말통이 다 안 들어가서. 이 정도면 뭐 충분히 쓰죠. 네네. 네. 요거는 이제 2인승이죠? 아닙니다. 이게 3인승. 아, 3인승? 네, 3인승 차 2인 치침. 아, 2인 치침. 네네. 네. 스타렉스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랜드 스타렉스. 아, 여기 네. 들어와서 앉아 있어 보니까 스타리아 같은 느낌이 네. 드네요. 네. 저희 이렇게 터치로, 요거는 센터는 터치로 무드등이 바뀌고요. 무드등. 네. 요 스타리아도 이렇게 가능한 거죠? 아, 물론입니다. 가능하고. 네, 요즘 스타리아가 대세라서. 네. 약간의 이제 규격이, 이제 사이즈가 조금씩은 변화가 되고요. 아, 그럼 가격도 차이가 조금 있겠네요. 물론 조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스타리아에 기준한 금액을 저희가 이제 또 산출을 해드리면 되고요. 네. 저희가 이제 전에도 제가 한번 안전 때문에 해드린 장치가
네. 이 차량의 메인 배터리를 보호하는 네. 운행 중에만 주행 충전이 될 수 있고 정차 중에는 마무리 이 전기를 쓰지 않는 이제 배터리 차단 스위치를 시작으로 요 전기함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 앞쪽이네요. 네네. 좀 용량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도 어떻게 와. 더 좀 줄여드려야 되는데 네. 이제 사양들을 넣다 보니 오, 이거 네, 요게 이제 인산철 300A, 300A를 기본으로 시작을 하고 배상 보험 그 1호 네네. 들어가 있고요. 네, 보험은 다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인버터 3.5kg, 네. 예, 인버터는 용량을 좀 크게 넣어드렸어요. 이제 요 인버터 예, 3.5kg에 이제 한전 충전 저희는 네. 이제 예, 부피가 좀 자리가 차지해도 요 절체기는 다들 아시다시피 네. 이제 외부 전기를 쓸 때 인버터하고 네. 쓸 때 이제 절체기를 써서 내전기를 안 쓰고 외부전기를 쓰는 그 시스템과 이제 주행 충전기 25A 그리고 다 차단기 유전 차단기 네. 네. 이렇게 이제 적산계를 통한 이제 션터 저항부터 해서 이제 필요한 이게 좀 복잡해 보여도 네. 이 전기를 쓰는 안전에는 아끼지 말고 해드려야겠다. 아. 배선들이 조금은 이제 좀 복잡해 보여도 그 규격, 그 전기를 쓸 수 있는 안정으로, 예, 네,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죠. 저희 나름대로 이렇게 조금 더 구성을 하다 보니 이 전기실이 조금 이렇게 용량이 커졌습니다. 아. 그래도 안전하고 네. 충분한 전기, 네, 충분한 전기, 네네, 네, 잘 만드셨네요. 아이,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남은 게 네네. 이제 그 가격인데 가격이 저희가 이제 거의 여기는 지금 풀옵션이라고 봐야 되네요. 네, 이제 태양광을 네. 이분이 추가로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아, 태양광까지요? 네, 태양광에 대한 이제 배선도 저희가 이제 인입 배선은 다 해놨고요. 아, 태양광까지 네, 다. 태양광과 어닝이 빠지고 그런 네. 이제 조금 옵션이 조금 몇 가지 빠진 옵션이고요. 네. 이 구성한 제품은 요 지금 목재와 가구를 다 합치면 네. 저희가 소비자가는 한 설치비까지 다 해서 한 350만 원 정도가 나와요. 아. 네네, 이 가구 쪽만. 가구 이제, 쪽만. 네네, 그렇습니다. 가구 쪽이라 하면 요거. 네, 예, 이제 싱크대부터 시작해서 싱크대. 침상. 침상. 그리고 좌우에 이제 쪽장들. 네. 네, 이렇게 들어가고요. 사이드 네, 수납장.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350만 원. 아, 350. 네네. 아까 바깥에 외부 식탁도 있었죠. 네네, 같이 다 대가 네.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고객이 원하는 침상만의 가격, 네. 요거 하고 수납장, 네. 뭐 전부 다 해가지고 양쪽 수납장 네네. 해서 아까 350이라 그랬어요. 예, 예. 그다음에 그 이 침상만, 침상만 할 때 요것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네네, 그 센터에 수납장까지 테이블까지 포함을 해드리고 해서. 네. 그래서 침상 쪽만 할 경우, 개별로 할 경우는 저희가 산출한 게 한 180만 원 정도. 아, 180만 원? 네. 네. 그 바닥에 이제 기본 모누름 장판은 저희가 서비스 제공을 해드리고. 설치비는 별도죠? 설치비가 소정의 설치비가 들어가겠죠. 네. 탈착과 설치비는 한 대략 제가 예상에 한 20만 원 정도? 아, 20만 원 정도. 네. 바닥은 서비스로 아까 네, 해준다고, 해준다고 네, 하셨고. 서비스로 해드릴 겁니다. 네. 아이, 감사합니다. 그런데, 네, 네. 한 가지 더. 네. 지금 현재, 여기 뭐, LED 등에다가, 요, 엠보싱에다가, 여기, 네, 네. 지금, 뭐, 전기까지 다 들어갔잖아요. 아까 네, 300A, 거기다 수전, 뭐, 네. 저 엄청 많이 들어가 있는데, 네. 그러면 이 차의 총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옵션? 총 가격은 이제 구변을 저희가 해드리고, 아, 구변, 네, 구조 변경비까지. 예, 예, 구변까지 해드리고, 고객님께서는 그거에 따른 이제 세금 문제, 예. 이제 개별소득세, 교육세, 취득세 부분, 예. 그 부분만 소정의 금액이 이제 아마 납부가 될 거예요. 예. 그 금액을 내시면 되는 조건으로 해드리면 예. 저희가 한 1,100만 원 정도. 아, 1,100만 네. 원에 이게 싹 다 네. 가능하다는 거죠. 네. 구조 변경까지. 50리터 냉장고까지. 아, 냉장고도 포함해서 네, 난 저 별도인 줄 알았더니. 네. 요거는 장은 저희가 소정의 금액으로 짜드릴 수 있고 원치 않으시면 바닥에 네. 놓으셔도 되는데 조금 모양이 안 나오더라고요. 아, 그렇게 금액은 1,100만 원.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